아름다운 연못입니다. 예쁘게 이제 잉어들이 자리를 잡고 예쁘게 있을 거예요. 녀석들 얼마나 잘 있는지 체크하러 왔습니다. 보겠습니다. 아직도 포력잠이 꽃을 피고 있고,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볼 겁니다. 아, 포력잠이 없는 쪽에는 밑에 녹조가 아닌 이끼가 깨는데요. 이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음원 여각이 나가는 쪽도 물흐름도 괜찮고, 그쪽은 물이 막네요. 아, 이제 여기 잉어들이 모여있는 거예요. 아, 지금 사람이 온지 모르고 많이 있네요. 밥을 좀 줘보겠습니다. 이뻐요. 이렇게 비다리어 감상은 조용히 이렇게 천천히 비다리어들이 유영하는 걸 보는 것도 가장 즐거운 낙입니다. 네. 그새 많이 통통해졌네요. 이게 한 80에서 1m 정도 자라고 나면 진짜 이쁘겠죠. 유영하는 모습이 점점 더 이제 느려지죠. 클수록 더 늠름해지고 멋있어집니다. 밥을 주니까 이제 이렇게 모여드네요.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이렇게 비다린 것처럼 여유로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. 복화TV 하루였습니다.